성현환 기자와 여랑여랑 시작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모습인데 콘크리트 벽에 금이 갔습니다. 이거 무슨 뜻입니까? 네, 보수의 콘크리트 지지층, 대구, 경북의 민심이 흔들리고 있습니다. 윤석열, 한동훈 두 정치인에게는 든든한 핵심 지지층이었죠. 하지만 최근 여론조사 결과 보면 대통령도 당도 나란히 역대 지지율 최저치 찍었습니다. 특히 대구, 경북 지역 총선 전과 비교하면요. 대통령실이 14%포인트, 당 지지율 9%포인트 하락했고요. 70대 이상 고령층에서도 당정 모두 10%포인트 넘게 떨어졌습니다. 윤 대통령과 한 대표도 이 TK 민심 각별히 신경 쓰지 않았습니까? 맞습니다. 윤 대통령은 지난 6월에만 두 차례 대구와 경북 찾았고요. 한 대표도 최근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아서 업적 치켜세웠죠. 견고하던 TK 민심 왜 변했는지 연휴 기간 지역 찾은 TK 정치인들 이야기 직접 들어봤는데요. 오래 끌어 의대 증원 문제, 답을 왜 못 내나, 당정 소통은 없고 갈등만 요란하다, 야당 정치인들 공세만 TV에 보인다고요. 한마디로 당정 똘똘 뭉쳐서 일하는가 싶었는데 체감할 만한 성과도 없고 야당의 전투력도 밀린다는 쓴소리만 잔뜩이라고 합니다. 그런데 한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이 대통령실과 갈등 국면에서는 오히려 이 차별화된 정치인이라고 이 지지층들이 반응을 해주지 않았습니까? 네, 지난 1월에 비대위원장 취임 직후에도 대통령실과 갈등 빚었지만 끄떡 없었죠. 하지만 대표 취임 뒤엔 점점 하락세입니다. 이종석 그 대사에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제가 나서서 해결하고 있지 않습니까? 변화를 시작합니다. 선택해 주신 그 마음을 잘 받들겠습니다. 지금은 해결해야 될 때인 대화가 시작되는 것에 집중하자는. 여야 정치인들은 이렇게 보더라고요. 야당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 똑같다는 뜻 아니겠냐고요. 여권 내부에선 반짝 인기에 의지하지 말고 당정 소통 이끄는 지도력 보여줄 때라고요. 취임 두 달 차인 만큼 한 대표가 난제 풀어나가는 모습 조금 더 지켜봐야겠죠. 네,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. 조국 대표와 박지원 의원이 보이는데 특명을 받았어요? 누가 받았습니까? 네, 보신 것처럼 바로 박지원 의원이 받았습니다. 민주당 재보선 한 달 앞두고 박 의원에게 호남 민심 사수화라는 특명을 내린 겁니다. 호남에 눌러앉은 조국 대표의 기세가 만만치 않거든요. 아, 직접 해주실 거라고 생각도 못했네요. 털 한 좀 보여주세요. 복성의 알토란. 아, 우리 조국 대표님 여기 오셔서 이장 하시죠. 일 잘하시네. 이장. 윤석열 김건희 제대로 안 냅시다. 왜 이렇게 기분 못해요. 복성 토란 최고. 복성 발전을 위하여. 네, 보니까 추석 연휴도 없이 뛰고 있는 것 같은데 박 의원도 호남에 상주하겠다 이렇게 선언하지 않았습니까? 맞습니다. 호남 재보궐 선대위원장을 맡은 만큼 오늘 영광군수 후보 지원에 나섰습니다. 아, 그러면 저기가 그 영광인 겁니까? 네, 조 대표에게 질세라 뭐 시장, 터미널, 마트 등 곳곳을 누볐고요. 지역 인사들에게 연락도 쫙 돌렸습니다.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 이 조 대표 공세를 막을 또 다른 작전 있습니까? 네, 진보 분열은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조국 혁신당을 향한 압박도 이어가고 있습니다.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이 단일 공천을 해서 이기는 게 좋지. 축구 살고 덤비자 가면은 이겨야죠. 조국 대표, 추석인 내일은 또 다른 재보궐선거가 열리는 부산까지 이동하는 강행군을 이어가는데요. 민주당 공세에 물러설 생각, 추후도 없는 것 같네요. 네, 지금까지 여랑여랑이었습니다.